하여 현재 시각 새벽 2시. 오늘은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엄마 몰래 모모하기 챌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조금 깨시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겠죠? 그러면은 제가 엠즈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마침 팀이 추천을 해줬네요. 그다음 이름 싫어. 내가 엠즈 할 건데? 내가 할 건데? 자, 우선 포코 바로 사정거리로 교육이 되죠? 범위도 제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. 자, 포코는 이제 한 대 때렸는데 가제 쓰고 벌써 죽어갑니다. 이래서 카운터죠. 괜히 카운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가서 궁 써주면 샌디 잡고요. 아, 저게 안 죽어? 와, 포코 알아서 맞겠지? 자, 평타 한번 긁어주고 여기 이제 곧 궁 타이밍 가자고. 어, 이건 죽어요. 궁극기 아끼겠습니다. 가젯도 아낄 걸 그랬는데 확실히 대리리 벽 끼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까다롭네요. 자, 평타 때렸고 이렇게 궁 갖고 논다 대리로 오면은 바로 궁 써주겠습니다. 그럴 줄 알았어. 위로 쓸 줄 알았으니까 제가 조금 일부러 빠진 모습이죠. 궁 하나 더 생겼고 이러면 샌디까지 볼 수 있어. 대릴이랑 같이 궁 맞추겠습니다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자, 골각 거의 완성됐고요. 궁 쓰면서 시야 체크 겸 들어갑니다. 굉장히 좋았죠, 방금가? 아, 근데 상대 조합이 좀비 같아. 다들 체력이 어느 정도 짱짱한 편이어서 안 죽네, 아예. 자꾸 하나 죽이면 하나 살아남고 해서 한 번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궁혼. 좋은 소식입니다. 나이스. 끝사정거리에서 최대한 대리 포커싱 안 당하게 때렸죠? 오케이. 한 번 더 궁극기. 아, 다 잡았다. 그렇지. 아, 마지막에 그래도 깡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골까지 이어냅니다. 어, 조용히 게임하기 힘들... 죄송합니다. 안 바꾸길 잘했지? 저렇게 포코 샌디를 상대할 때 MG를 들면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거리 조절 바로 찰떡같이 해주고 포코 눈물 나죠 지금? 그냥 들어오겠다. 그러면 죽어야죠. 아, 꼴 까비인데. 어? 뭐야, 방금 난장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. 자, 이제 한대 치면 궁이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던질만 해요. MG 픽이 나온 이상 질 수가 없는 조합이어서 이해합니다. 자, 중앙에서 돌아가면서 밟아줄게요. 일단 제가 체력이 많으니까 이제 포코한테 좀 맡겨. 우빙 쳐주고 한번 평타로 정리해줍니다. 킹 받죠? 가라 가라. 와, 저걸 살아요? 아쉽네요. 괜찮습니다. 아니, 힐을 조금 우리 팀 쪽으로 줬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거시기한 부분입니다. 주고, 아, 스튜픽이 너무
마이너스인데요. 자, 나가요.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서 상대 위협 주겠습니다. 그렇지. 좋아, 이러면은 게임이 할만해졌습니다. 나이스. 이기나요? 잡을 수 있죠? 잡아야만 해요. 어, 와, 3포 차이. 이거 내가 사이드를 돌아서 뭔가 조금 프리메이킹을 해줘야겠다. 우선 중앙 잡고, 이렇게. 이쪽으로 빠져. 그렇지, 죽어라. 하는 상황입니다. 어, 그래, 힐 우리 팀한테 주면 돼. 아주 좋았어. 자, 일단 궁극이 조금 천천히 쓰겠습니다. 그렇지. 피해주고 이쪽으로 돌아서 궁극 보자. 그렇지. 와, 방금 궁 판단 좋았다. 좋습니다. 확실히 한 판 하니까 팀워크가 조금 처음보다 나아졌네요. 이거는 왼쪽으로 좀 돌아서 다음 턴 보는 플레이로 해야겠다. 아, 까비!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딸 피어서 라인은 밀 수 있을 거예요. 저희가 한 대 치면 공 한 대 한 대만. 그렇지, 이겼습니다.